아, 내장. 아, 순놈은 아직도 여기. 아, 순놈 이거 아, 두 손 모으고 있어요, 아직도. 찹쌀 떡개구리. 예, 찹쌀 떡개구리 한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하고는 완벽하게 다를 정도로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졌는데 겨울철의 별미 고등어 아니에요. 낙지 아닙니다. 겨울철의 별미 바로 북방산 개구리입니다. 팔짝팔짝팔짝팔짝팔짝팔짝 개구리. 자, 개구리 누가 좋아하나요? 아들, 손자, 며느리, 아버지까지 다 좋아하는 개구리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띠띠띠띠 디스코 시작! 요 화천에서 개구리 만세 농장을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사장님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세 농장을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개구리 증식을 한 지는 한 3년 차인데요. 3년 차. 일단 안에 한번 들어가서 더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에 한번 예. 공개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이 열립니다. 이런데 항상 이렇게 보안이 돼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안 건드리면 막 전기가 올 수 있어요. 맞죠? 정이 안 오나요? 아, 그냥 출입금지구나. 감전이 아니구나. 감전인 줄 알았는데 감전이 아니었네요. 예. 야, 신기하네. 개구리가 이런 데 살아요? 여기다가 이제 귀뚜라미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아. 이 난간 해놓은 거는 개구리 바닥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밟을 수가 있어. 지나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밟으면 이제 죽으니까. 밟아도 보셨어요 혹시? 안 밟죠. 파카를 안 입고 들어왔는데도 따뜻하네요. 어제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예. 문을 닫아놨어요. 아. 원래는 이제 문을 닫아놓는 게 아니고 오픈 시켜놔야 되는데. 아, 원래는 오픈을 시켜놔요? 이 추운데도? 예. 개구리는 추워야 동면 들어가고 이제 자니까. 아. 이제 그러면 지금은 추워가지고 뭐 다들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애들이 다 자는구나. 지금 제가 잠을 깨우는. 어, 야, 저기가 뭐가 한 마리. 지금 있어요. 저 물속에 있네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사장님께서 환경을 워낙에 좋게 하고 지금 하나하나 걸어갈 때마다 개구리들이 지금 이 안에 엄청 많아요. 지금 자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개구리가 개구리 판입니다. 여기 진짜 개구리가 많아요.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있어요. 울고 있는데 아 울지는 않아요. 사실 애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깨끗하고 알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럼 이 알찬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한번 먹어봐야겠죠. 개구리 어떻게 먹는지 사장님과 한번 냠냠짭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1kg라는데 와 1kg 어마어마하네. 양이 진짜 작을 줄 알았는데 1kg가 조금 안 되는데? 안 되세요? 아, 1kg가 안 되는데도 이렇게 많아요. 이제 사장님하고 먹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따뜻해. 금방 따뜻해지네요. 와. 야, 이 참숯. 야, 일단 숯이 정말 향이, 이 향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게 정말 아쉬워요. 아, 향 너무 좋아. 진짜 어렸을 때 그 불장난하던 그 향 있잖아요. 어, 뜨거운 물은 왜 붓는 건가요? 뜨거운 물에 이제 기절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구이로 다리를 쭉 뻗죠. 아, 그러네. 지금 네. 기지개 피듯이. 와, 개구리가 이렇게 하니까 기절을 하네요, 진짜. 기절시킨 다음에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1차로 소독도 되는 거죠. 60, 아, 이 뜨거운 거 60도니까. 네. 아, 그렇구나.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냥 머리를 한대 치신 것 같은데 어렸을 네, 그렇죠. 때. 야, 얘는 지금 아, 좀 버텼어요. 한번 또 팔딱했는데 야, 다시 움츠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쫙 피겠죠, 몸을. 안 피는 것 같아요. 얘는 좀 고집이 있는 거. 아, 피네요. 고집 부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아, 얘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뭐 살았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참고로 암캐구리는 이렇게 죽을 때 이렇게 죽고요. 아, 이제 쫙 이렇게 죽고 숙놈은 이러고 죽고 우물이고 네. 왜 그런 걸까요? 얘들이 그 특성인 것 같아요. 순놈은 일단 이렇게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고 암놈은 일단 이렇게 만세를 한다고 합니다. 예. 순놈을 순놈은 좀 버티는데요, 더? 아, 진짜 오물이네요. 버티네요. 지금 물이 좀 식어서 지금 식었나 봐요. 야, 그거 식었다고 좀 버티네요. 얘도 쫙 피는데요, 지금? 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아, 다리는 쫙 피고 네. 팔을 네, 팔을 이렇게 움직여요. 팔을 약간 이두박근 네. 이런 거 하는 것 같네요. 예. 아, 그렇습니다. 두 손 모았습니다. 아,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두 손 모았어요, 개구리가. 제발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야, 얘 이제 지금 보니까 뜨거워서 얼굴에 거품을 물기 시작했어요. 얘들이 약간 육포처럼 꼬들꼬들해지는 그런 느낌이 네, 있네요. 그래야 돼요. 조금 설 있거나 그럴 때는 배탈 나요. 잘 먹으면. 그래서 먹을 때는 허리부터 잘라가지고 네. 다리부터 먹고 그 다음에 몸통도 이제 더 익으라고. 선생님, 요 이렇게 까만 거 이렇게 나오는 건 이게 이제 얘네가 이제 바짝 꽂히는 거지. 내가 열심히 불어서 그래. 아, 맞습니다. 예, 맞아요. 투여맘님이 계속 불을 불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안전하게 구워진 것 같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야, 말씀드린 순간 이제 사장님이 빠밤! 야, 개구리 이렇게 커팅이 이제 들어갔네요. 아, 까만 해도 이게 하나였는데 아, 완벽하게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아, 이쪽은 개구리가 상체만 남아있어요. 이 상체를 또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아, 또 하프 또 절반을 커팅을 아, 하시네요. 아, 와, 이 까만 게 탄 건가요? 개구리 알. 이 알이요? 야, 이게 개구리 알입니다. 와, 이 알을 먹으면 개구리 몇 마리를 먹는 거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개구리 알이 맛있네요, 사장님.
예, 한번 드셔보세요. 아, 알이 맛있는 거구나. 야, 요거 뭔가요? 창자. 창자. 어, 깜짝 놀랐습니다. 미러미 한 마리가. 내장, 내장. 아, 내장. 아, 순놈 아직도 여기. 아, 순놈 이거. 아, 두 손 모으고 있어요, 아직도. 미안해 하지 마. 내가 더 미안하다. 우리 사장님께서 그렇죠. 개구리를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아, 이게 소금이 또 이렇게 또 준비가 돼 있네요. 예. 소금을 찍어서. 아, 예. 이렇게 해서. 네. 어디까지 뭐 그냥 다 먹나요? 씹어 드시면 돼요. 아, 이거 사장님 드셔야지.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다 드시는 거 보고 어떻게 먹는지 알아야 되니까. 아, 이거 발은 안 먹나요? 아, 다 먹어요. 발도 먹어요? 네. 아, 사장님 오늘 뵀던 시간 중에 제일 흥이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아, 신나신 것 같아요. 아, 사장님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찍어서 너무 좋게 찍었나? 네. 찍어서 그냥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꿀. 와, 진짜! 어, 맛있네요! 오, 형님! 와, 진짜! 이거 투염맘님 드시면, 여기 개구리, 이거 지금 다 아작나요! 예! 얌얌짭짭! 아! 진짜! 얌얌짭짭입니다, 얌얌짭짭! 아! 야! 저도 올해 처음 먹는 거. 올해? 아, 맛있죠? 개구리 다리가 맛있어요? 상체가 맛있어요? 상체가 맛있죠. 상체가 맛있어요? 사장님이 벌써 얼굴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벌써 기대하신 눈빛이. 상체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사장님? 이것도 똑같이. 똑같이? 네, 똑같이. 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찍어가지고. 네. 어때요? 맛있어요? 저도 하나 먹어볼게요. 네. 아, 상체는 어렸을 때 저도 안 먹어본 것 같아서. 찹쌀떡 있죠? 찹쌀떡! 찹쌀떡보다 더 쫄깃쫄깃. 와, 제가 찹쌀떡 진짜 좋아하거든요. 찹쌀떡 개구리! 예, 찹쌀떡 개구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꼭 씹은 뻑뻑하네요, 약간. 쫀득쫀득하고. 쫀득쫀득까지는 아닌 것 같고 맛있어요. 맛있는데 뻑뻑해. 이거 만약에 색깔로 얘기하면 회색의 맛. 근데 소금을 왜 또 집어넣은 거야? 짠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간이 안 밴 것 같아요. 간이 안 밴 것 같아요. 짭짤한 거 좋아하신 것 같은데? 고소한 거? 고소한 거 좋아하신 것 같아요, 맞죠? 역시. 역시 맛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화천 만세 농장을 찾아와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란 개구리를 만나고 사장님과 함께 한번 먹기 위해 뜨거운 물에 쫙 뻗은 개구리를 은은한 숯불에 구워서 한 입 먹어보면, 사장님 오늘도 국내 식용 개구리 산업을 이끌어 나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나는 개구리를 더욱 많은 분들께서 함께 드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많은 개체 증식을 해주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하며 몇 마리 책에서 아버지와 함께 개구리 구이 먹으러 가면 만세 농장 방문 마무리 끝! 끝내기 전 잠깐 다음 편 예고는 개구리를 저 혼자 먹어 진심으로 아쉬운 마음을 가진 아버지와 함께 구워먹기 위해 개구리를 몇 마리 들고 아버지께 방문하였습니다. 아빠와 함께 행복하고 만나는 먹방 다음 영상도 조군대 딸 하셔서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만세농장 방문기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진짜 끝!